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찌 신상, 구찌 라이톤 신상이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 보덴에서 할인, 그 다음에 라쿠스테, 판도라 참, 다이슨 청소기, 그 다음에 에어팟 신상, 에어팟 2세대 제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꿀팁, 그 다음에 세일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라는 사이트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는 유럽에서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구찌 신발입니다. 구찌 신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매치 스페셜과 같이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1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 할인코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찌는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찌는 그 세일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부가세 10% 납부하시면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유로 이상 구입하신 경우에 무료 배송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 오늘 바로 이 제품인데, 구찌 라이톤 신발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바로 이 제품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검정색에 무지개 구찌 로고가 박혀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FTA가 찍혀져 있는 제품들은 모두 다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마이텔에서 들어가시면 맨 위쪽 부분에서 여기 요 리전을 아시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컨트리를 사우스 코리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한국 사이즈로 표시가 되고 하니까 보시기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애드 투팩 누르시면 장바구니에 담기게 됩니다. 뷰쇼핑백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730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인코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 할인코드인데, 구찌는 적용이 안 돼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프로모션 코드, 다른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웰컴 입력하시면 10% 할인 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VAT, 부가세, 그 다음에 배송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Proceed to Checkout 하시면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이즈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만드는 방법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후에 들어가셔서 Add to Shipping Address 이 부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주소 영문으로 적는 방법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네이버,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를 전부 다 입력하시고 맨 마지막 영어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서초동을 넣는데, 서초동 부분에 본인 주소 전부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이름까지 다 넣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시면 되고, 그냥 긁어다가 복사하셔가지고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뭐 first name, 그 다음에 이름이죠. 성, 회사로 받으시면 회사 이름 적으시고, 스트릿에는 가장 상세한 주소, 뭐 본인 동호수라든지 번지수, 그 다음에 길 이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쭉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포스트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편번호 넣으시고, 시티는 서울이면 서울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한국 핸드폰 번호 적으시면 되고, 빌딩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청구지 주소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적고 입력을 하시면은 use shipping as billing 이 부분 선택하시면은 배송받는 주소를 카드 청구 주소로
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DHL로 보내주게 되는데 DHL로 보통 이틀에서 4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징은 마이테레사 패키징 아니면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코 패키징으로 선택을 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후에는 Proceed to Checkout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하시면은 카드 정보 입력하게 되는데 카드 타입 입력하시고 비자, 마스터, 아멕스 그 다음에 카드에 적혀져 있는 영문 이름 적으시고 이쪽은 카드 번호, 만료 기간, 월, 년 적으시고 뒷자리 세 자리 코드 적으시면 됩니다. 페이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팔 계정으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프로시트 체크아웃 하시면은 다음 페이지는 어떤 제품 구입했는지 사이즈라든지 주소라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더 누르시면은 바로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카드도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오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쪽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테레사에서 구찌 신상 제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 영국 공홈에서 현재 25%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T7N1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덴 같은 경우에는 영국 브랜드고 정말 아이들 제품이라든지 어른 제품들도 정말 깔끔하게 질 좋은, 질이 아주 좋은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제품들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정말 이쁜 제품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배대지 이용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라코스테입니다. 라코스테 현재 20% 추가 세일됩니다. 할인 코드 스프링 20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와 동일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 남성 제품을 보실 거라면 남성 제품 클릭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구입하시는 라코스테 폴로 티셔츠죠. 현재 75불 뭐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 세일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구입하신 라코스테 캡 같은 경우도 23불인데 추가로 세일.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코스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싼 브랜드이고 세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20% 추가 세일 될때 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어가면 관부가세 발생한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오늘 구입하고 내일 구입하면 관부가세가 붙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루 상간으로 구입을 하시면은 관세청이 넘어왔을 때 하루 이틀 잡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게 되면서 부가세가 확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부가세를 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대략 3일, 4일 정도 떨어뜨려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바로 오늘 바로 구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뭐 친척 집 주소라든지 부모님 주소라든지 등을 이용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구입을 하시는 방법으로 두 곳에 보내면은 관부가세가 붙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코스테 세일하는 제품 추가 20% 세일 정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길트의 판도라 제품입니다. 길트도 예전에 정말 많이 구입을 하던, 정말 많이 직구를 하던 그런 사이트인데, 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세일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정 제품들을 특정한 시간 안에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가실 때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지만 가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가입부터 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도라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328개의 세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을 막고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든지 판도라 제품은 해외 배송을 막고 있으니까 길트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불이 넘어가면 관부가세 붙는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릴 정보는 이베이에서 현재 다이슨 제품 모아서 20% 추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일은 4월 28일 날 끝나는데 이런 20% 추가 세일 같은 경우에 자주 나오는 세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슨 청소기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들어가셔서 구입하셔야지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다이슨 V6 플러피 19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0% 세일하면 잠시만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한 가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90불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152불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V6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 헤파 필터가 적용된 제품이죠. 250불인데 마찬가지로 0.8하면 200불. 지금 249.9이기 때문에 200불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V6 앱솔루트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인데 이 제품 관부가세 없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나온 딜 중에서 가장 좋은 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앱솔루트 제품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플러피 헤드와는 다르게 헤드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터 헤드, 그 다음에 플러피 헤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터 헤드 같은 경우에는 카펫을 청소하는 게 유리한 제품이고 플러피 헤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 플로어, 장판, 뭐 등등등 타일 바닥 등등을 청소하는 데 좋은 제품인데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헤파 필터도 적용이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200불 안쪽으로 관부가세 내지 않게 구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앱솔루트, 만약에 다이슨 청소기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기, 퓨리파이어, 공기청정기 기능도 되고 있는 제품도 200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20% 할인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이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청소기를 제외하고 이런 코드를 꼽아서 사용하는 청소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또는 뭐 선풍기, 히터 등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합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변압기 이용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변압기 구입하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위쪽에서 확인하시면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다이슨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제품이 많이 한 번에 세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자주 없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신제품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V10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도 650불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당연히 붙겠죠.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20% 추가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대략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직접 배송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배대지 비용이 대략 30불 안쪽 26불, 27불 이 정도면은 배대지 비용이 충분하게 되니까 200불이 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물건의 가격에 플러스 3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최종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부가세가 붙는 제품들은 물건값 플러스 18% 관부가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다이슨 V6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 20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200불 플러스 30불 하면 230불 정도가 되겠죠. 230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230불 치면은 26만 6천원. 그러니까 26만 6천원의 최종 비용이 되게 다이슨 V6 앱솔루트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세일은 아니니까 반드시 꼭 잡으셔야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입니다. 1세대 제품 아니고 2세대 제품인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고 12%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불 정도 할인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139불, 140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저렴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분명히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충전 케이스가 무선 충전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는 원래 정가인 199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무선 충전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만 140불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 제품도
구입을 하시면 이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조금 늦었어요. 재고가 지금 주문을 받기는 하는데 재고가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송이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는 경우는 한 달 정도 기다리셔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 직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 보내셔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린 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약에 1세대와 2세대가 동일하다면 무조건 2세대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무선 충전기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좋은 아주 핫딜이 많은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이 찾는 제품, 직구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